김옥지 감독의 나다니엘 브레이크를 보면서 너무나 공감이 돼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. 자기 등급 심사하는 곳이 국민연금이거든요. 그래서 그쪽에 가가지고 쓰고 했더니만 벌금 때리고 뭐 이래서. 나는 개가 아니라 사람이다. 저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박경석입니다. 사람이 이동하지 못해서 직구석에서 수십 년째 박혀 있는데 과연 수용시설이라는 곳에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4명이 한 방에 늘어놓고 천정만 보는 이런 환경들이 인권적이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 사람을 한 10년 정도는 거기다 눕혀보면 그것이 인권적인지 아닌지 이야기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들은 중증장애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시각으로 보는 자체가 저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봐요. 장애 등급제라는 기준,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칼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첫째 국가의 권력, 또 예산의 문제로 잘라내는 것이지 이 사람들의 삶의 문제로 잘라내는 문제는 아니다. 의학적인 손상을 중심으로 한 아주 기계적인 나눔만 하고 있어서 전혀 다른 이 유형별의 욕구나 그 사람들의 환경의 문제들을 급수로는 보지 못하죠.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이 가난의 문제를 가족들한테 떠넘긴 거죠. 부양의무자라는 기준 때문에 가족은 해체되고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. 얼마 전에 거제시에서 70살이 넘은 할머니가 자살했습니다. 그 할머니에게 자신의 사위가 부양의무자였는데 무직으로 했다가 직장을 가지게 되니까 그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권이 박탈당하고 자살했습니다. 그렇게 수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왔습니다. 복지라고 외치는 이 시대에 장애인들을 위한다고 떠벌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은 죽어가고 있습니다. 이제 죽지 맙시다. 우리가 장애 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하자고 하고 장애인들과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죽어가도 이 사회는 기본적으로 무관심해요. 그래서 좀 더 과격하고 급진적인 투쟁들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당당해지는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구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.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노동하면서 살아가자고 이야기했는데 이 권력은 그냥 내 네 마음 다 안다 하지만 돈 없다고 하길래 그리고 배째라고 하길래 배를 살짝 째니까 우리에게 숨겨져 있던 권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튀어나오면서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고 저상버스가 만들어지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조금씩 조금씩 생겨나더라고요. 맞서서 싸우니까 변하더라고요. 이렇게 투쟁을 한다라는 것은 이 사회에 끊임없는 하나의 돌멩이 던지기다라고 봐요. 싸우는 만큼 변화될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바뀔 수 있겠죠.